자, 그럼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선 교수장과 이야기 계속 나눠볼 텐데요. 자, 소장님, 오늘 아까 저희가 언급을 한 것처럼 연준 위원들이 오늘 뭐 타이밍을 다 맞춘 건지 아니면 뭔가 공개적인 자리가 다 한꺼번에 겹친 건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연준의 월러 이사도 이야기가 있었고 아까 매스터 총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또 매스터 총재 입에서는 0.75% 75BP 인상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또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데요. 지금 일단은 이 배경을 제가 봤을 때는 네. 일단 9일에 연준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그쵸. 나왔죠.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거를 좀 진화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이번에 그 지역 연은 총재들이 이번에 이 뭐냐 발표가 좀 많이 몰렸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일제히 더 조금 더 뭐라 그래 센 발언들을 많이 내놓는 모습인데 특히 이제 로레타 메스터 이 클리블랜드 총재 같은 경우는 다음 두 번의 회의 그러니까 6월 7월 달에 빅 스텝 두 번 해서 1% 더 올리겠다. 뭐 아니면 더 올릴 수도 있다. 좀 아무래도 매파적인 부분이니까 네. 그런 부분을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고 일단은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 존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역시 1% 정도를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을 가장 겁내고 있냐면은 CPI 지수가 안 가라앉으면 어떡하나라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잡혔다 싶으니까 이제 그래도 그 봐라 우리가 이제 금리를 올렸으니까 잡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속으로는 아 그런데 또 안 잡히면 어떡하지? 네.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계속해 아주 지역 연은 총재들은 앞으로도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상당히 많이 내놓을 걸로 보고 특히 이제 토마스 바킨 같은 이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얘기를 했다고 보고 네네. 있고요. 이분은 2%에서 3% 부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점도표에 나와 있는 2.5% 정도의 그 기준을 맞춰가지고 금리를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했을 때는 아무래도 가장 그 현실적인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이제 내일 CPI에 관심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 위원들도 긴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라고 이걸 체크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8.5까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도 8% 초반대가 나오는 게 그나마 이 가이던스 평균인 것 같고요. 뭐 7%대 나오면은 뭐 굉장히 환호할 것 같다라는 예상도 되는데 자,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할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연준 총재들이 가장 겁내는 거는 이 CPI 지수가 안 잡히면 어떡하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 보통 그 감기 걸렸을 때 열 못 잡으면 큰일 나는 것 같이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이제 CPI를 못 잡으면 아무래도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앞으로 더욱더 이런 그 강한 발언들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이 연속적인 강한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 요법 말고는 사실은 지금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 의원들의 사실 의도는 뭐냐면 이런 금리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만이 현재로서는 연준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직까지도 1.5% 이상 이제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실제로 이제 프레드에서 나온 자료를 볼 것 같으면은 그 1955년도부터 해가지고 나오는 그 추이가 있습니다. 금리 네.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밑에 요 빨간 선 끊어놓은 요 자료 있지 않습니까? 요 자리가 그래도 연준 의원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연준이 금리를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레버를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올리기 여기서 이 자리를 어떻게든 위로 올려야만 이거를 이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면은 뭐 금리 인상에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의 대응 방법도 필요하겠고요. 또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대응책이 좀 필요합니다. 뭐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그냥 지켜보고 계실 텐데 내일 이제 CPI가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입장, 이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는 그래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선은 우리는 거기다가 옵션 만기일까지 지금 겹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시장은 좀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영향에 의해서 강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은 자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한국은행에서는 오히려 아 이거는 일시적으로 금리 인상 우리 금리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다라고 용인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은 조금은 그 자금 유출에 그 이 외국인 자금이 유출이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네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비록은 어느 정도 혼조지만은 그래도 기술주 위주로 한 반등이 들어오긴 했는데 네. 이것이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반등은 들어오지는 못하고 아무래도 조금 지지부진하게 자리를 잡다가 다시금 약간 올라가는 정도로만 아마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일단은 우리 시장 뭐 큰 움직임이 나오긴 힘들 것으로 뭐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내일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할 테니까요. 내일 또 소장님과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